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지난주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페드와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반전에서 현재는 205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상승했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56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상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중국 지표 부진으로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지난주 하락한 데에는 뭐 미국발 불확실성, 중국 경제 지표 부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난주 코스피를 보면은 글로벌 증시 중에 최하위 수익률을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만 약세를 보인 이유가 따로 무엇이 있는가를 봤더니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선물 베이시스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금융 투자의 차익 매물이 한 주 동안 하면 4,500억 넘게 출해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외매매 변수 외에도 수급적인 부담이 가세하면서 2043 초반까지 내려갔던 상황인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코스피는 좀 반등 시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수급 부담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급을 완만하게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난 주말에는 2,450선을 넘어섰고 2,060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주 초반에는 2,050선 지지력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지표 개선세와 그리고 한국 산업생산 호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예상되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코스피 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을 맞이했죠. 오늘장 마감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2060선 앞두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 전환하면서 좀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좀 단단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더라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글로벌 펀드멘털이라든지 국내 경기 모멘텀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또 되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2,050선 전에서의 비중 확대는 유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렇게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은행, 증권, 소매 유통 업종과 그리고 중국 중추절 수요가 기대되는 전기 가전제품 업종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6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정오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560포인트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옐런 의장의 태도 변화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로 1,019원 4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제한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의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70전이 상승한 1019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23원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시행된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이 시장 예상하던 수준보다 덜 비둘기파적으로 드러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옐런 의장은 유휴 노동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면 금리 인상의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을 했는데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었지만 비둘기파와 매파 중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시장이 주목한 옐런 의장의 이전 연설과의 차이점이었고요. 이 차이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해석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가 오늘 아시아 시장 개장 초반에 주요 통화 대비 이어지면서 달러원의 상승폭을 넓혔습니다만 이후 글로벌 달러의 반락과 함께 달러원 역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이 1023원까지 상승이 그친 것은 1024원대와 1025원대에 걸쳐서 주요 이동 평균선이 밀집해 있는 기술적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아직 장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020원대 안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달러원이 받는 하락 압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옐런이 덜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인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에 대해서는 강세를 계속 보이겠지만 원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런 유로 캐리 트레이드나 엔 캐리 트레이드에 있어서 투자 통화로 원화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원이 받는 하락 압력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달러 엔의 상승 압력인데요. 엔화와 원화 모두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엔화의 약세 속도가 원화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면서 엔원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엔원은 지난 20일에 이미 전 저점인 100엔당 986원을 하향 돌파했고요.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에는 100엔당 974원과 981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달러 엔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N1 환율 자체적으로는 가시적인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N1의 하락세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점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장 마감까지 102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매일 2시 10분이죠. 하루의 특징주를 찾아서 여러분께 분석과 그리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의 내용까지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장 초반 좀 떨어졌다가 또 어떠냐면 강보합선이에요. 근데 강보합선이긴 한데 삼성전자는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딱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느 가는 종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수는 안 빠지고 갈피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 지난 7월에는 유럽계 자금이 아니라 미국계 자금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고 중동계와 일본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유럽계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즉 뭐냐면 유럽계가 나서는 타이밍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나선다면 그 시점이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소재산업재분들이 그리고 은행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에 동참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니까요. 이 손바뀜과 미국계 자금 그리고 투신권의 수익률 랠리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타이밍에 내동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다릴 때는 철저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항상 세미나 때 이런 말씀 많이 해드리는데요. 시간을 줄 줄 알고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돈을 가져오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게임이다. 자꾸 시간을 가져오려다 보면 그 시간을 가져오다가 돈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돈을 가져오는 이런 투자 개념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그걸 가져왔냐면 호텔 신라 가져왔습니다. 이야, 호텔 신라가 요즘 13만 3천입니다. 오늘 좀 3.5% 끝도 없이 갑니다. 끝도 없이. 크, 이거요, 우리가 나무의 Y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지난 1월과 4월 달에 이 종목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4월 달에는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4월 달에는 7만 7천원, 7만 8천원 이 가격에 사보자 그랬어요. 이 가격에 사보자. 그때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의공항의 수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점핑이 더 나올 자리다. 문제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라 호텔이라고 본다면 이 중국 사람들이 신라 호텔을 잘 묵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호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익이 성장하기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우려라고 그랬는데 결국요, 호텔이 문제가 아니죠. 면세점 쪽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7만 7천원, 7만 8천원 때 말씀해 드렸으니까 만약 그때 샀다면 또 어영부영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됐네요. 엄청납니다. 자, 일단 오늘 강세 이유는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최근에 정부에서 면세 한도를 상향했죠. 그리고요, 중추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죠. 앤드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을 또 앞두고 있네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특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수급 측면으로 보면 꽤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월 중순부터는요, 즉 7만 8천원, 8만원 이하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어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에서 쌍끌이 매수가 있는 동안에 투신은 또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죠. 투신의 돈은 누구의 돈? 개인들의 돈입니다. 그때 매도가 나온 것은요, 사실은 개인들이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8월 달부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10만 원이 돌파가 되었죠. 10만 5천 원, 이렇게 10만 원이 돌파된 이 구간이 재밌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외국인도 팔고 투신도 팔고 증권사도 팔더라. 모두 다 팔더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 8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까지 끌고 올 때는 분명히 외국인과 연기금이 끌고 왔지만, 10만원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부터 주수급 주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는요,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 450만도 채 안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600만 명 정도가 지금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요, 40% 이상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대요. 그럼 2018년 정도 보면 1000만 명 넘어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국인이 450만에서 435만에서 600만원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씀씀이가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엄청난 1인당 여기에서 사가는 금액이요, 240만원대, 250만원대 사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 들어오면은요, 100만원도 안 사요. 그러니까 중국의 명품 사랑, 한국에서의 엄청난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면세점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을 맞춰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달부터죠.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의 매출이 드디어 잡히기 시작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많이 잡히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호텔 신라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문제가 아니고요, 호주 시드니,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이 면세점 쪽으로 진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해외 쪽으로의 진출을 가속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면적을 두 배로 늘리는 거 다 승인받았거든요. 매출액과 수익의 다변화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이 최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관광객들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면적당 매출액, 사람당 매출액이 있고 또 면적당 매출액인데 두 개 다 증가되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계속 상승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분기 영업이익은요, 507억 원, 순이익은 357억 원 정도 전망이 되니까요, 3분기도 2분기보다 나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이런 기대감들이 과연 주가에 반영이 다 되었느냐,
아니면 넘게 반영이 됐느냐, 아직도 적게 반영이 됐느냐는 밸류밴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보시죠. 아, 이미 반영이 된 정도가 아니라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네요.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요, 8만원 선 나옵니다. 8만원 선. 그런데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이벤트 특수도 있고요, 창의공항 매출 기대감도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모여서 현재는 오버슈팅이다.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 주가가 통상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밸류밴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버슈팅의 일정한 가격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요, 적정 주가에서 최상단 밴드만큼의 크기, 바로 저 A 지점입니다. 그 A 지점에서 보통 이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A 지점도 현재 언저리에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가격에서 추격 매수, 지금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는 계속 사라! 목표가 상향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부터는, 13만원대부터는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분할 이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임으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팔고 나서 이제 영원히 사지 말까? 아니에요. 다시 일정한 조정 이후에 매수 타임으로 떠들어오니까 그 포인트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오늘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끝으로 최근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국내외 정책 모멘텀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에 장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 눈높이들이 좀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좀 최근에 장이 좀 지루한 패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정책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게 이제 거의 한 20년 차, 19년 차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화답했던 경우들, 아니면은 펀드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예는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정부의 그 정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렸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 기대치가 좀 높았던 얘기들이죠. 뭐 세제 개편안, 경기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 결국 이제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입법 통과된 건 아니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경기에 녹아 들어가느냐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기준금리 인하에서는 그 분명히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동안 기대감에 따른 상승의 효과는 국내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그 진행이 된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표로 반영되고 내용으로 나오는 걸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각각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를 너무 민감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FOMC 회의록 의사로 그러니까 회의록 공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옐렌의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지금 이제 미국 쪽 투자자나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기의 펀더멘털보다는 단기 모멘텀에 의한 어떤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옐렌 의장의 입김에 따라서 방향들이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거에 가장 중요한 얘기의 포인트는 결국은 그 제일 겁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금리 인상 시기가 돌발적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은 이제 계속 깔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가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고용시장이 지금 옐렌 의장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더디게 좀 회복되고 있다. 결국 이제 경기가 기본적으로 좋아져서 고용시장이 알아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 금융 어떤 그 통화정책에 의한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장, 금융정책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니냐.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시기가 언급이 좀 지연되는 것 같고 그럼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한동안 다시금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렇게 좀 대외 악재들이 아직 잠재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항상 이제 시장은 어느 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떨 때는 악재에 의해서 그 시장이 반영되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호재에 의해서 시장이 반영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호재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호재로서의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지금 상황은 안 되는 상태에서 잠재적 악재들이 시장을 누르지 않을까라는 지금 약간의 어떤 긴장감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군사적 갈등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사실 뭐 이거는 그 상당히 뭐 오래전부터 몇십 년을 깔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어떤 원인부터 해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냐 내려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이 좀 반응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분명히 국내 어떤 증시 그러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증시에는 발목을 잡는 요소라고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러시아 서유럽 간의 무역 마찰.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 독일의 GDP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독일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서유럽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이라크 문제. 결국은 이제 군사 갈등 지역이 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 요소이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HSBC PMI 지표 그리고 이제 뭐 곧 발표될 그 중국의 이제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속도보다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왔었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표들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전혀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들은 좀 분명히 남아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금 시작된 NI 약세는 국내 수출주에 대한 부담들을 좀 분명히 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정책 이슈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갈등 요소들이 시장의 전면으로 조금씩 올라와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 시장의 악재 노릇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부담감들을 좀 주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크게 좀 봐야 될 게 그 국내 증시에서는 좀 크게 봐야 될 게 어쨌든 뭐 군사 갈등 쪽은 이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반영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중국의 경제 지표의 움직임들 그리고 엔화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국내 수출주에 대해서 부담의 영향을 좀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좀 체크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향후 우리 시장 전망 좀 해 주실까요? 예, 예. 일단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는다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좋아지는 모습을 아직은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나아지는 현상들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 이제 그 중소형주 비중이 시가총액의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지금 보고서들이 하나 나왔는데 한 예를
예를 들면 대형주가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81.1%가 이제 올해 전년 말이죠. 전년 말 기준으로 잡혔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79.06%.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한 2% 정도. 근데 사실 2%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일부 종목을 빼고 나머지 대형주들을 보다 보면은 상당히 극명하게 좀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정유주, 조선주 이런 것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급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쪽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승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소외 현상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리만큼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체 뭐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중형주요. 중형주가 시장 전체적인 비중, 그러니까 11.4%에서 12.6%로 올라왔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1100조, 1200조가 안 되는 시장에서 10% 정도 되면 뭐 114조, 뭐 이 정도 되던 것들이 126조,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으로 10조 이상의 어떤 금액들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들을 확실히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형주들이 지수의 하방을 좀 잡아주면서 대형주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형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만 올라오는 현상들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형주의 그 상승 효과 그리고 소형주의 상승 효과, 소형주 역시도 점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 쪽에서 계속적으로 비중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그러니까 거래소이던 코스닥이던 중소형주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 시가총액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급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오고 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대형주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상당 부분 진행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 중에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관의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뭐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펀드들이 정립식 펀드를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본다면 그때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거의 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의존을 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수가 1900포인트 중반대, 1900포인트 한 뭐 중반대 정도에서 209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그러니까 매도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관망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수급이 언제 돌았을 거냐가 또 향후 장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장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는 지지를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도 2050포인트 밑에서는 저점 매수들이 뭐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아니면 선물 파생 쪽에서의 그 수급이 됐던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의 지지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2080포인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는 상당히 그 제한된 한 4,50포인트 정도의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2100포인트를 돌파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는데 결국 2100포인트권에서의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를 관찰해야 될 건데 우선 거래소는 2000포인트의 지지, 2100포인트의 박스권,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스닥도 최근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점진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추세적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그래도 조금 굉장히 들쑥날쑥하는데 빠르게 좀 회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시적으로도 시장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저는 이렇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아요. 상승장은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죠, 지난주랑? 네. 이유는 크게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슈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큰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고, 하락이 아니라 그래도 상승적인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계속적인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마시고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SK하이닉스 대한항공, LG 유플러스 파라다이스, 삼성 생명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이요, SK하이닉스부터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계속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가 계속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자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2.3%까지 현재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요, 45,000원, 46,000원 깨지고 내려가면서부터,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뭐죠? 44,000원대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의견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도, 목요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2.5%까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수입니다. 외인이 31만주, 기관이 92,000주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최근에 수급에서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상승 쪽의 흐름 나올 가능성 좀 더 있지 않을까.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7.4%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 바닥 포인트 지켜주면서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와버렸어요. 보통 이 시점에 좀 기관들이든 외인들은 매도세가 잡혔었는데요, 오늘장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볼게요. 자, 기관들이 올해 더 삽니다. 기관이요, 17만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인은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좀 자세한 물량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최근에 수급에서 살펴보자면, 기관들과 외인들은 꾸준한 양매수세에서 지난주부터 기관들이 강한 물량을 오늘까지 같이 매수해주고 있다. 기관들과 외인들이 같이 많은 물량 사주고 있다. 그렇다면 흐름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크지 않을까. 큰 흐름에서 이제 다음 포인트 어디일까요? 전 고점 포인트 어디입니까? 38,000원, 3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가보자 라고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잘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U+ 볼게요. 오늘 4.4%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냥 퍼펙트한 급등세. 네, 기억하시나요? 몇 번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한 종목 빼고 지난주랑 금요일이랑 다 똑같아요. 이거 뭐 말씀드렸어요? N자형 파동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개방송이면 1번 눌러야 되죠? 네,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네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수급에서 외인들이 11만 5천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22만 3천주가량을 양매수를 아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졌구나, 개인만이 팔고 나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포인트 보고서 제가 상승 분위기 N자형 파동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매수 이제서야 부랴부랴 사야 돼? 네, 지금은 늦었죠. 네,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데스 지난주 가져나왔던 건 또 가져나왔습니다. 수급 매력도 때문에 강원랜드가 실적원도 좋지만 수급 매력들을 보자면 파라다이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4.9% 정도 급등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전 고점 포인트 정도까지는 제가 본다 말씀드렸어요. 자, 상승 흐름이 더 나올까요? 수급 볼까요? 오늘자 현재 외인들이 8만 6천주, 기관들이 3만 9천주까지 양매수 중이고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외인들 꾸준하게 오늘까지 해서 며칠인가 7거래일 연속 기관들은 또다시 매수로 2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상승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것 같고요. 전고점 포인트 강에 뚫고 올라간 이유 뭐죠? 네, 국경절 때문이에요. 중국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 3분기 실적 기대감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삼성생명 보겠습니다. 자, 또 걸렸어요. 상승으로의 분위기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역시나 잘 보이고 있고 전 고점 포인트 지금 요 포인트였는데 뚫고 올라가려는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수급 포인트는 오늘장 수급이 들어와요. 네, 5만 9천주랑 기인이 1만 1천주 그거밖에 안 들어와 10만원짜리입니다.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최근의 수급도 어떻게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양매수 며칠째 8거래일 연속 양매수를 보여줍니다. 8거래일 동안 외인들 기관들이 같이 사주고 있어요. 네, 같이 사주고 있다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주가?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가자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동성제약이죠? 네. 8617님, 5880원 보겠습니다. 5,880원.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 되실 거예요. 30% 참 많이 사셨습니다. 자, 이슈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슈 볼게요. 자, 요거예요. 버블비 판매 보조. 버블비 뭐죠, 여러분? 버블비? 뭔지 아십니까? 이거. 염색약 아시죠, 이거? 예? 네? 기억나시죠, 뭔지? 예, 네, 그래요. 자, 상승률이 나와줘요. 아,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글쎄요. 현재천 열어볼까요? 73,000주 참 호가창이 얇네요. 마음에 드는 호가창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올려주려면 최소한 40만주 깔려있던가. 7만주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중이 30%인데 저 같으면은 여기서 20% 정리하겠습니다. 네, 20%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멘텀 뭐냐, 단기적인 모멘텀, 홈쇼핑 판매랑 좋다고 이렇게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미 많이 갔단 말이죠. 저 같으면은 비중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아셨죠?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요. 삼성테크인이에요. 8466님, 53,000원. 네, 볼게요. 53,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이 바닥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요. 큰 그림에서 보니까 고점 포인트가 요 포인트에서 하락이 나왔어요. 원래 요 그림 나오다가 그렇죠? 이 정도 원래 그림 포인트였는데 추세가 또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면서 어떻게 여기서 또다시 바닥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왔는데 그렇죠? 나오다가 다시 또 추세가 어떻게 여기서 또 바뀌는 흐름이고요. 자세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잡자면 이렇게 또 움직여주는 흐름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요 포인트는 또 손절 포인트 라인이 됐었고요. 다시 또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이런 하락 추세 그리고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림이고 다시 여기서 상승을 주려는 시도가 사실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작긴 애매한 위치가 좀 돼버렸고요. 다시 쥐어보자면 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셨는데 재미는 없는 모습. 그러면 실적으로 일봉을 가지고 계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주봉을 가지고 봐야 돼요. 주봉을 좀 크게 해가지고 바닥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차트 모양이긴 해요. 사실 테크인 나쁜 종목은 아니고 요 정도 잡아보죠. 매년 고점 포인트가 한 번씩 나와요. 네, 요 정도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실 깨고 내려갔잖아요. 45,000원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거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 와버린 겁니다.
수급상황도 보자면 기관들이 그냥 냅다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해서 그냥 버립니다. 관심이 없다. 이건 이제 끝났다. 버린다고요. 버려버렸다고요.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한다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바닥이 아닙니다. 아니면 들고 계셨다, 들고 계신 거죠. 들고 계시면 다시 상승 추세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꽃배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늘장 수급도 볼까요? 오늘장 수급은 기관이 좀 잡히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전에 팔았던 물량 보세요. 네. 근데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조금 빨간불로, 기관들이 빨간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팔기도 애매한 위치고요.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기관들이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더 사셔가지고요. 단가를 낮추시고, 조금 4만원 후반대, 중반대까지, 후반대까지 낮추신 다음에, 그 포인트도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상승 흐름은 잘 안 보입니다. 오늘의 기관 매수는 내일 모레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자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힘내시고서 반등 포인트가 있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요 포인트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1047님 사조산업 41,500원 보겠습니다. 41,500원이요? 아, 자, 이전에 매수하신 거겠죠.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방송 안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쵸? 요때입니다. 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설마 이때? 이때? 아니겠죠? 설마 이때 매수하셨을까? 이때? 이때? 이때 매수하셨을까?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때쯤이실 것 같아요. 네.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최근에 이때 매수하셨다. 4만 8월 달에 매수하셨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때마다 돈 잃으실 거예요. 아셨죠? 이때 매수하시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쭉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반등 추세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잡습니까? 바닥을 확인해 봐야죠. 여기가 이제 바닥 포인트로서 인식이 됐던 구간들인데요. 다시 잡히죠. 이렇게 잡히고 또 다시 잡히고 또 다시 잡힙니다.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거기도 뭐 거의 이 정도 포인트는 잡혀요. 그렇죠? 이 정도 그림은 잡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제가 대충 그렸겠습니까? 많이 경험삼아 나오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에서 어떻게 평행하게 선언을 안 드시라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매수하신 구간때는 만약에 8월에 매수하셨다면은 고점 포인트 매도 구간 때 매수하신 거고요. 매수를 하시려면 언제? 최소한 이 바닥 포인트 추세 하단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여기 라인 정도 되겠죠? 38,000원 정도가 다음 추세상의 하단 부분이 됩니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38,000원이 깼다가 올라올 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 지금 포인트에서 다시 반등을 주긴 하지만 반등 주더라도 얼마까지? 매수가 근처에서는 최소한 42,500원 라인이 한계 포인트로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셨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한 42,500원, 3,000원 가면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요 바닥 포인트, 네모 가르쳐 드릴게요. 요 바닥 포인트 38,000원 깼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에 다시 매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8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주식 매수한 스타일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매수하시면 계속 돈 잃으실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NC소프트 1507님, 아, 1057님, 죄송합니다. 1057님, 17만 천원의 비중이 70%. 자, 인생은 한방이신가요? 안 되는데. 그것도 주식에서 큰 돈을 벌어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식으로는요, 여러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절대 큰 돈을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야금야금 먹겠다 생각하셔야지만, 수익이 많이 나십니다. 제가 10%씩 매수를 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한 달 평균이요, 3에서 7% 정도씩 수익을 제가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꾸준하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수익이 되게 극대화가 된다고요. 계속 복리로 가기 때문에. 한 방에 종목을 매수하시는 습관 굉장히 위험해요. 70% 좀 걱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말씀드려볼게요. 자, 엔소프트가 나쁜 종목인가? 실적 2분기 잘 나왔습니다. 3분기는요, 더 잘 나올 거예요.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건데, 이 바닥이 당장 바닥인지가 체크가 좀 안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가장 밑에 바닥 구간은 얼마? 12만 5천원, 13만원 구간이 가장 아래 구간, 바닥 구간으로서 현재 잡혀 있는 구간입니다. 만원만 더 내려가면 돼요. 만원. 그 만원만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승 쪽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최근의 수급은요, 그 가능성이 아직 안 보여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기관들 그냥 계속 매도칩니다. 오늘 장도 볼까요? 네, 오늘도 매도 나옵니다. 네. 기다리시면 분명히 목표가까지 다시 갑니다. 가는데 시간이 좀 문제일 거예요. 시간이 좀 문제일 뿐이거든요. 자, 보세요. 또 재밌는 거 말씀드려보자면 추세 상단 포인트고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긋고 떨어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잡는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여기 하단 포인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거의 확대 들어가면 여기요. 여기 보세요. 여기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말씀드린 구간에요. 그쵸? 추세의 하단 포인트와 맞아 떨어진다고. 여기서 어떻게 내려왔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아셨죠? 거의 맞아 떨어지죠? 맞죠? 이게 얼마입니까? 한 13만원 초반까지 왔다가 주가 다시 튀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튀어 올라가면 다시 얼마? 15만원 정도까지 중반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대차 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신나는 차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서는요, 상승은 힘들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질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대응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요. 그 포인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7697님 삼성 SDI 15만 3천원 20%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라인 구간 자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에요. 주가를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걱정이 없는 종목이에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빠진다고. 네. 다시 갈 거라고. 다음에 언제 팔까요? 17만원 올라가면 그때 파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걱정 없어요. 이런 경우 뭐라고 제가 이런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하단 부분, 두 번째 하단, 세 번째 나올 때 보통은 이 추세 하단까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이 종목 더 빠질 종목입니까? 안 빠집니다.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보유 종목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유 종목들인데요. 현재 세 가지 있습니다. 아, 두 가지죠. LG화학이랑 KSS해운을 들고 있어요. 뭐 LG화학은 수익 중이고요. KSS해운도 현재 네, 수익 중에 있습니다. 뭐 두 종목 다 굉장히 지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뭐 KSS해운 같은 경우는 BDI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LG화학도 현재 1% 가까운 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림 긍정적으로 좀 보이네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겠고요. 홀딩 두 종목 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K하이닉스를 가져 나왔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현재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슈 뭘까? 이슈. 그냥 자,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뭐 다 관련해서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타고 갈 수 있는 분위기.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훨씬 좋다. 4분기 때 쉰다고요? 그래도 PC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양호할 겁니다. 그렇죠?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굉장히 커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재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볼게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외인들이 얼마, 기관들이 얼마? 외인이 31만주, 기관이 92,000원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렇죠? 최근의 흐름은 양매수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상승 그림이 이제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중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10%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너무 많은 비중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종가로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원까지만 딱 보고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손절가 라인은요, 4만 5천원 깨면은 이때는 이거 추가 하락 나오는 겁니다. 4만 5천원 지금부터 깨면 안 돼요, 사실. 네. 4만 5천원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빠르게 이동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K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9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